경상도. 아, 경상도 사투리를 할 줄 안다고요? 사투리를 좀 배웠습니다. 원, 투, 쓰리. 반문나. 야, 잘한다. 전라도요? 까먹었어잉. 까먹었어잉. 자, 그렇다면 시자가 충청도로 배웠다고 하는데, 자, 충청도요? 바쁜 것슈. 자,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물어보죠, 우리가? 네. 경상도요? 살아 있었나? 살아 있었나? 잘한 것슈냐? 어, 맞네. 그런 게 해요. 그렇게 네. 하지, 그렇죠. 자, 전라도요? 아따, 별일 없었어인. 지금 느낌 어때요? 지금 전라도로, 지금 느낌. 아따, 거시기 하여인. 야, 많이 배웠네. 근데 이제 그 문화를 제일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게 음식 문화거든요. 음식 문화. 아, 그렇죠. 그래서 음식이. 음식. 자, 경상도요? 음식. 그렇죠. 이 음식이 이제 맞냐 안 맞냐 중요한데. 네.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아가지고 올 때 힘들었던 적 없어요? 네, 너무 힘들어요. 지금 한국 음식 굉장히 좋아합니다.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지? 뭐 제일 좋아해요? 뭐 좋아해요? 비빔밥. 비빔밥? 삼겹살. 불고기. 삼겹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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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네. 그럼 다 먹은 거야. 예. 다 먹었네. 제대로 우리 한국 음식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저희들이 특별히 한국 대표 음식 몇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. 음식을 한다. 예. 첫 번째 음식. 불 닭발을 준비를 했답니다. 자, 불 닭발 오픈합니다. 우리야. 예. 나오셔 가지고 우리 그 동료니까 불 닭발 어떻게 먹는지 어떤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. 장갑이 있습니다. 네. 불 닭발은 일단 손으로. 이거 봐. 그렇지, 그렇지. 어, 발 어디 갔어요? 어때요? 아, 이거 힘드실 것 같은데. 그러면 우리 그 뉴내신 여러분들 중에 한번 도전해 보실 분 어떤 분이 한번 도전해 볼까요? 먹는다. 제일 막내가. 막내가. 자, 베라가 처음 느껴보는 딱, 오, 잘 첫 닭발입니다. 베라의 첫 닭발. 닭발을 이렇게 발라내야 돼요. 매워요. 매워요. 야, 우리도 매운 거 잘 먹어요. 아니,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요. 아니,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. 먹긴 한데 맛있습니다. 한국 문화를 사랑하시니까 드시는 거지.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괜히 흉내냈다가 잘못하다가는 박희미씨처럼 될 수 있어요. 잘해야 돼, 함께 보시죠. 진짜? 왜? 야, 이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? 네, 당연한. 아우, 당연한. 아, 시키지 마. 이렇게 되셨어요. 안 돼. 정말 매운 음식을 잘못 드시게 되면 괜찮아요? 이제 다음 음식인데요. 우리나라는 발효 음식이 이제 굉장히 최고로 발전돼 있죠. 예, 예. 발달돼 예. 있는데 음식 문화가 이제 뭐 김치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 발효 음식의 최고봉. 와, 이게 이제 그 삼합이라는 거죠? 예, 광어 삼합이라는 건데. 지금 냄새만 맡고도 난리가 났어요. 이 발효할 때 나오는 그 시큼한 그 냄새가 있거든요. 예, 네, 근데 한국 분들도 못 먹는 분들이 계세요. 이게. 삭혔는데도 제대로 삭혀졌어요, 이거. 예. 좋죠. 요게 이제 절묘한 세 가지, 그래서 삼합이라고. 박중희 씨가 이제 안시시는 아, 이거 드시겠다고요? 먹는데 얘 잘 먹어. 아, 이거 자칫하다 기침하고 그러는데? 정말 좋아해요. 천장. 까지 그래요. 공허에다 서셔야 돼. 와. 어? 코가 아주 뻥 뚫릴 텐데. 아주 못 먹는 게 없는 청년이야. 진짜 못 드시는 게 없네요. 어디야? 네. 네,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. 한 번 안 먹었어요? 네. 근데 냄새만 맡고 맨날 포기했었거든요. 근데 이게 먹다 보면요,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. 맞아요. 대충 씹고 넘기면 안 돼요. 정말 중독이 좋아요, 중독이 좋아요. 자, 은지 씨의 첫 삼합. 야, 이거 또 어려운데. 혹시 몇 꺾어? 괜찮아요? 잘 먹네 그래도. 좋아한다. 맛있다. 은지 잘 맞네. 기쁜 맛이 있죠? 네. 이게 우리 한국의 기쁜 맛, 발효 음식의 위대한 맛입니다. 있어요. 누가 하나 드셔보죠. 누구세요? 이제 대표로서 선물 하나 하세요. 아, 밑에 거 그렇죠. 와, 여기까지 냄새가. 근데 절대로 억지로 드시는 거는
정말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그냥 안 드셔도 된다고. 어, 세네. 누가